뵀습니다. 5월 6일에도 뵙고 또 다른 집회에서도 만나고 해서 5월에는 굉장히 이 모임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이 한국의 5월은 좀 시끄러운 날입니다. 5.16, 5.18, 5.17, 뭐 5.24 조치, 이 오롯이 역대는 그러나 계절은 아주 멋진 계절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 한국의 이 보수 애국운동에서 염원으로 생각한 것이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당.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또 출마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 현실정치 한계로 해서 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행동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거리의 수사로서 유명하신 이 최인식 선생이 주도를 해가지고 가칭 국민행동 앞에 애국시민 예 애국시민 국민행동 정당을 발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발기를 했는데 우리 마침 오셨으니까 그 설명을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식 총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갑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우리 한국 정치가 상한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이 정치가 우리 애국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을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정치는 70년 동안 제가 한 2분 정도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남 패권과 호남 패권이라는 두 패권에서 이게 포로가 돼가지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아무리 좋아도 어떠한 지식인도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권력에 접근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폭적 지역 할거주의에 편승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 나와도 2, 3천 표였습니다. 또 호남에서는 어떤가? 호남에서 또한 호남 패권에 줄을 서거나 이 조폭 탈레반 정권 앞에 가서 아부하지 않으면 권력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건국 시기에 근대화,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시기에는 애국심으로 그나마 국민들이 상호 협력이 되고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잡한 데다가 민주화가 만능으로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려면 좌파적 갈질자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무리죠. 또 대한민국의 우파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거짓말쟁이 좌파하고 어떤 관계였냐. 5대5 사회가 되었고 1%만 거짓말에 넘어가면 정권이 넘어가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 공격받을 때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싸우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게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하고 금패치를 떨어서 몇 년간 우리가 아스팔트에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 그것은 마치 평상시에 군인을 잘 먹여주고 옷 주고 모든 월급 줘가지고 군인을 잘 기르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국민을 위해서 버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을 전쟁이 안 나도 잘 먹이고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뭐냐? 대한민국을 위협받을 때 새누리당이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도 저 영리한 국회의원 300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불행한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류 국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바뀌느냐? 다음 선거를 해봐도 영남 패권에 줄 서거나 호남 패권에 줄 서는 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구조적 틀을 깨부실 수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념당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념당은 국회의원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정신 멀쩡한 사람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1년에 300명 중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분소 정당을 애국당을 만들어 본들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냐? 또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사표 심리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여야가 그래도 덜 얄미운 공산당보다는 공산당이 싫어서 이 당을 찍어야 되겠는데 혹시 표가 갈리면 우리 편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한 사표 심리의 공포 때문에 안 찍어듭니다. 아무리 애국당 오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좋은 방법입니다. 통진당이 들어갔듯이 우리 애국진영의 애국세력이 총 걸기를 하면 정당 득표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차악을 선택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려면 애국당이라는 분명한 명확한 기치를 걸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 정치 역사 70년에 한 번도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패권의 조폭 텔레반 패권에 줄 섰다가 거기서 낙천된 인사들이 포말 정당을 잠시 만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라져버리죠. 그 선거가 끝나면. 이념을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 세력이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저쪽 좌파들은 여러 번 이합집산을 했죠. 그럼 우파 진영에서 그럼 자 대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의가 있으면 대의가 그 대의를 누가 받들 것이냐? 받들 사람이 객관적 담보가 돼 있어야죠. 누가 있겠습니까? 애국운동을 한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는 국민행동그룹이 적어도 이걸 나서서 애국당에 표를 좀 주십시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를 그래도 새누리당 정당 득표도 줘야 돼. 할 뿐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사실 새누리당에 당표도 주고 싶은 분들. 우리가 이것을 전국에서 모으면 통진당, 정의당 전부 다 국회 안에 본청 안에 국회의원실이 아니고 종북 세력들 사무실 국회 본청에 있습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어디냐? 국회의원 의석 하나만 있으면 아스팔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 애국진영 사무실을 국회에다 옮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내년 4월에 범국민적 우리 조관철 선생님이나 유근일 선생님이나 김동길 박사님이나 그 애국 지도자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텔레비 연설에 나와서 우리가 홍보비 30억 전국구 의원 한 명을 배출하면 전국에서요. 20명을 배출하나 돈을 똑같이 받습니다. 전국구는 51억 4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당선되고 우리가 51억 4천 100만 원을 TV 연설비로 우리 애국진영의 인사들이 다 나서서 걸게 한다면 저는 100만 표, 200만 표는 정당 득표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180석을 저 분들 모하며 우리 애국진영 아스팔트 처절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을 다 아스팔트에서 헤맸지만 진영 까고 전부 다 형사처벌 받지만 사면복권 한 분 제대로 받았습니까? 우리 아스팔트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에게 한 표 안 주시겠다, 정당 득표. 이건 애국인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역구에서 경쟁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전국구에서 비례 득표를 해가지고 100만 표만 얻으면 돈으로 애국진영이 1000억 이상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젊은이 오라고 안 해도 달려올 수 있는 기대해 볼 만한 일자리가 200개가 생깁니다. 제가 이건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이 일을 저라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다 어른들은 앞장서시기가 곤란한 입장들이 있어요. 현재 처해 되는. 그래서 국민행동을 제가 나서면 어디 가 있으면 아 저 사람 있으면 국민행동 공부야 이런 정도의
객관적 담보가 있으니까 제가 사실 나서서 이 일을 하는데 각 진영에 지금 뭐 우리 단체들끼리도 뭐 관계가 싹 좋지는 않습니다. 잘해보려는 서로 경쟁들이 있죠. 그러나 이파저파 할 것 없이 애국당으로 뭉쳐서 내년 4월에 정당 투표를 몰아내는 데는 우리가 200만 표 정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기독당도 포기하십시오. 왜 기독당이 안 되느냐. 전 국민의 26.3%가 아마 지금 통계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고 불교가 2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80%를 버리고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기독교 일부분 가지고는 당이 되지도 않고 종교를 내려서 당이 되는 것도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시고 모두 기독당도 애국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 세력 정당이 의석이 한 명만 우리의 슬로건은 한 성만 만들어 주십시오. 불쌍한 이 아스팔트에 이 처절하게 싸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국회 안 나갈 계획입니다. 단 제가 지역구에 나가서 죽으라면 죽는 자리는 제가 갈 계획입니다. 저는 비례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비례에 우리 연구역강한 30, 40대 젊은이 애국심 확실하고 싸가지 있는 젊은이들 골라서 우리가 국회로 내보내고 지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젊은이 있는 건 우리 편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뒷줄 타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누구 이야기 딱 하면 저 사람 누구 줄 타고 국회에 들어간 저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해서 총의를 모아서 돈을 내서 국회의원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반역질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에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한 번쯤은 대한민국 보수가 해야 된다. 이 점에 호소를 드리고자 해서 정당 창당 지금 발기인 대회를 16일 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할 겁니다. 당명을 애국시민정당 국민행동으로 할 거냐, 국민행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애국당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혹시 가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발기인을 어제까지 260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발기인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기인에 좀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히 이 대한민국 정말 교과서 정통 이런 자리에서 애국시민당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또 호소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좀 격려를 부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당과 운동, 애국운동과 이 보수정당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프로야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야구를 우리 뭐 옛날 일제시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프로야구 리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칩니다. 또 관중들이 많이 와요.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졌습니까? 이 차이죠. 아마추어 야구와 프로야구의 차이입니다. 이 운동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정당을 한다는 것은 바로 권력, 이 경우는 권력이겠죠. 권력을, 그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이 권력을 지향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벌써 이만한 자세가 다릅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자세의 차이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돈입니다. 자기의 기록과 돈을 바꿉니다. 그러고 정당은 표입니다. 표와 권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데였는데 이 용감한 사람들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전투구하니까 흙탕물에 들어가야지 흙탕물에 안 들어가고 뭐 깨끗한 목욕탕에 사우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 최인식 총장 같은 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으니까 발기인 뭐 당원 이런 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당원이 되면 다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정당은 당원들이 다 돈을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됩니다. 뭐 어떤 기업이나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고 하면 그 정당 이념이 벌써 그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모세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 아,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 전쟁이나 정치나 권력을 잡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앞으로 험난하지만은 반드시 우리 애국진영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이 최인식 총장이 그 악역입니다. 저게 일종의 고역이기도 하고 악역인데 담당하셨는데 많은 응원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저 이렇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죠. 그게 교재입니다. 일종의 교재. 그거 가지고 나중에 좀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요 교재를 가져가시면은 요걸 카피를 하십시오. 카피를 100장 해줘. 100장 좀 해도 뭐 돈 얼마 안 들겠죠. 카피를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눠주시면 읽어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도 필요 없어요.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시니까 매일 이 모임의 그 앞에 항상 앉아가지고 이 유인물을 알아주시는 우리 저 노병래 선생님, 노병래 선생님을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꼭 뵙게 되죠. 이것을 저는 받아가지고 항상 읽습니다. 이분이 만드는 1인 신문이에요. 1인 신문입니다. 혼자서 신문 만들고 계세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93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양 있는 글을 쓰시는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근사합니다. 일생을 멋진 삶으로 끝맺을 수 있는 비결.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의 과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멋지게 인생을 끝내느냐. 인생을 멋지게 끝낸다는 것은 참 어렵죠. 우선 병이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또 심신이 약해지니까. 이것을 읽어보니까 우리 노병래 선생님의 주장은 역시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품격 높은 멋진 위인은 절대 찾을 수 없고 특히 구미 문화사조의 물류인 그리스의 인문주의적 자유와 평등주의의 헬레니즘적 사고에서는 사조에서는 더더욱 찾을 수 없다. 그리스적 사고방식이 그걸 뭐 자유, 평등, 헬레니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우리 노병래 선생님은 기독교적 어떤 유일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 불교든 뭐 도교든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렇다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 일본 사람들은 신도든 어디든 이 종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위대해지기가 힘들고 멋진 삶을 살기가 어렵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위대하다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꼽아보면은 다 그 마음 속에 종교적 심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심성. 종교적 심성.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아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세사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는 그분의 기독교와는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순신의 위대한 생애는 아마 그분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그 유교적 가치관과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국시대 때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이 그 삶 자체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것도 아마 그 속에 어떤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사상, 그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든지 선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교적 이런 교양이 있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해군에서 말이죠. 배를 진수를 하면은 그 배 이름을 붙입니다. 뭐 이순신 함도 있고 광개토 대왕 함도 있고 뭐 아 최근에 또 유관순 함이 있더라고요. 문무왕함, 문무대왕함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럼 여기 왜 김유신함이라는 배 이름이 안 붙었느냐? 기자가 해군에 물어봤답니다. 해군의 대답이 뭐냐? 민족 간의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의 이름은 안 붙여주기로 했답니다. 민족 간의 전쟁을 해서 이긴 장군의 이름을 안 붙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우리 국민행동본부에 있는 고승혁 씨가 이런 보도가 사실이냐고 해군에 질의를 했더니 그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근데 우선 이걸 좀 따져봐요. 민족 간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장군 이름을 안 붙인다. 그럼 민족이 뭐냐? 민족이 언제부터 민족이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당군이 있을 때부터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럼 민족이 뭐냐? 민족이 뭡니까? 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동양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독일어로 folk라고 하고 영어로 n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할 때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이라고 번역. 그래서 nationalism, 민족주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살펴보면 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국민, 민족, 국민.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것은 우선 개념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명치유신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조선조 시대에 민주주의란 말이 없었잖아요. 디모크러시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틀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안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데 이 과거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란 거나 민족이란 걸 보면은 세종대왕을 아주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머리 좋고 한글 장제한 위대한 분임을 알겠는데 왜 투표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규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은 포로가 되면, 관념의 포로가 되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같이 들어왔는데 민족주의라는 머리를 딱 넣고 주로 좌파가 이런 짓을 합니다. 지식인데 머리에 딱 넣고 민족주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막 작살을 냅니다. 거기에 걸리면은 위대한 인물도 박정희 같은 인물도 친일파가 돼가지고 반민족주의자가 되고요. 김정일 같은 저렇게 흉악무도한 민족 반역자도 같은 민족으로 봐줘버립니다. 그냥 봐줘버려요. 요런 개념에 사로잡힌 게 이 해군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은 민족 간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니까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요러고죠. 요거. 민족이라는 개념을 1300년 전으로 되돌려가지고 세종대왕을 민주주의 안 했다고 요구하는 똑같은 논리로 요 민족주의라는 써먹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국군이 그런 좌파적 역사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당연히 김유신함이 나와야죠.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인인데 그걸 하자 굳이 적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념이 잘못되면 이 국가기관 국군대입니다. 더구나 군대는 민족 군대가 아니에요. 국군입니다. 국가의 군대예요. 국가와 민족은 달라요. 국가는 민족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민족주의에 휘둘려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이
이런 유치한 역사관, 아니 유치한 정도가 아니죠. 반역사적 역사관, 반국가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무슨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 민족이 뭡니까? 민족은 이런 겁니다. 우선 말을 같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같아야 됩니다. 풍습이 같아야 돼요. 그때 백제고 고려 신라 사이에 그런 거 없었어요. 민족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라상통일한 다음에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천년 걸렸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같이 같은 활동 공간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정치 질서하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침을 받게 되니까 단결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 탄압, 그리고 6.25 이런 걸 거치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김유신을 민족끼리의 싸움에서 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의도.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광개토 대왕 함은 있어요. 그럼 광개토 대왕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끼리 싸운 사람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은 백제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손원일 함이라고 있더라고요. 손원일. 초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럼 손원일 장군은 6.25 때 같은 민족이랑 싸웠습니까? 그러면 김유신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하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가 아니고 신라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신라 삼통이란 거 아닙니까? 신라 삼통이란 고구려 정통론을 갖고 있으므로 신라 북한에서 역사책에는 신라 놈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신라 도당이라고 나와요. 이게 북한식 역사관입니다. 북한식 역사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죠. 육군은 육군사관학교가 화랑대니까. 화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이 김유신입니다. 육군에 대한 반감이 있을지 몰라요. 육군에 대한. 그런데 또 이게 뒷방중인 게 말이죠. 문무왕 하면 있어요, 또. 이것도 뭡니까? 아니, 문무왕은 백제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왕 아닙니까? 이건 민족하고 싸운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이 논리가 흔들어지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군에 있으니까 참, 이 민족주의를 외치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북한과 김대중 노무현대의 노선이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소위 민족공조를 했습니다. 그때 민족공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민족공조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김정일 집단하고 같은 민족이다 하고 공조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같은 민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김정일하고는 같은 인종은 맞아요. 같은 민족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은 뭐냐?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 김정일이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이도 민족 반역자.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도 민족 반역자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입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기억자는 게 그 사람들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 민족주의에 속으면은 무조건적인 반일로 선으로 가가지고 결국 반미로 가고 해가지고 북한이 좋아할 일만 우리 보수 세력이 심부름 해주는 꼴이 되니까 이 민족주의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해군이 이 정도 수준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요새 이 군대가 왜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권한테 당하는지
하는 것을 이해, 좀 이해를 하게 돼요. 일기군 사고 나서 세 사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군은 굉장히 안전한 군대입니다. 총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군대예요. 1년에 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100명 밖에 안 됩니다. 밖에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는 군에서 죽는 사람이 2,300명이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데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또 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왜 납니까?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동차 없으면은 차량사고 안 일어나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사고는 일어나고, 그것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 교훈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지, 군 전체를 이렇게 모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군 전체를. 그런데 군 전체를 모독을 해요. 이 새누리당의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좀 막말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구 출신인 것 같은데, 대구 출신이죠. 이런 군대는, 이런 군은 필요 없다. 아니, 사고 났다고 해서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한다니까. 이런 군, 사고가 나도 이런 국군은 필요하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중단시켜라. 그럼 전쟁하다가 이렇게 대대가 전멸해버리면 막 전쟁 중단해버립니까? 전쟁이나 훈련이나 국군이 그런 존재입니까? 국가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분은 이 한, 우리 보수 세력이 좀 유심하게 관찰해야 될 사람 같아요. 난데없이 야당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국민연금 개악에 합의를 했어요. 국민연금 개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합의를 했어요. 지급률을 40, 소득 대체율이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40%에서 50%로, 10%를 더 올린다. 이런 것을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속닥속닥 하더니, 밀실에서 합의를 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했더니, 난데없이 거기에다가, 아, 저,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을 덧붙였는데, 이게, 품돈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뭐, 그게 정확한 계산이겠죠. 2080년까지, 앞으로 65년 동안, 거기에 맞추려면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35조를 더 내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100만입니다. 연간 35조를 더 내야 된다. 요새 사람들이 이게, 돈 액수가 막,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감각이 좀 적어요. 몇백만 원 하면은, 아, 실감이 나는데, 몇조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35조를 연금가입자가 더, 매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국방비가 35조입니다. 그럼 실감 나십니까? 그래도 국방비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군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하나 더. 이런 결정을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밀실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김무성 대표는 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하니까 국민연금하고 연관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또 야당하고 속닥속닥 하더니 뭐라고 또 했느냐. 국회, 뭐, 규칙의 부칙.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국회 규칙의 부칙에 선 넣는 걸로 해가지고, 막 양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또 합의를 해봤어요. 그걸 또 하도 가짜 넣으니까 여당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아니,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게
보수를 표방한 정당의 원내대표로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보수적 가치가 뭡니까? 보수적 가치는. 우리가 보수주의 우파하지만은 보수적 가치의 핵심은 나와 관계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게 보수적 가치입니다. 내가 돈 많이 못 벌었으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러니까 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간 것은 내 이웃집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든 뭐든 보험이든 내가 낸 돈만큼 받겠다. 그게 이자 좀 붙여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보수적 가치인데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좌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 저는 아까 우리 전인식 총장이 정당 만들면은 이 목표를, 공격의 목표를 이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경상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출신,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면은 당선될 확률이 거의 아마 90%입니다. 90%. 그 인물의 댐댐이 보다는. 근데 왜 그렇게 찍어줍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사오라고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도 국회의원이 한 80몇 명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이 좌파와 종북 세력과 사오는 국회의원 한번 꼽아볼 수 있습니까? 이름이 늘려 알려진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잘 기억을 안, 못 꼽겠어요. 그나마 아마 노력을 하는 사람은 한 5명 정도는. 이거는 새누리당의 경상도 국회의원은 열심히 한 사람 한 5명 빼고는 다 바꿔야 돼. 공천 때 다 바꿔야 돼. 여기에는 새누리당 후보면은 누구라도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되냐. 좌에 가고 싸우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투사들을 해야 돼요. 투사들. 독립투사가 아니라 자유투사를 공천해야 됩니다.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경상도 국회의원들을 확 바꾸는 그것도 아마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좋은 아마 경상도에서 표 얻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잘만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기득권이란 말을 좌파들이 쓰니까 저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기득권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는 특혜나 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당선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잘나서 당선됩니까? 이 나라가 좌우 대결 구도로 가니까 경상도가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짜로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일 열심히 투쟁해야 될 텐데 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승민 이 원내대표가 아주 표본적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곡 예비군 훈련장에 총기 사망 사건이 났다고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로부터 지지야 받겠지. 지지는 받을 겁니다. 그 지지가 어떤 쪽으로부터 나오는 지지겠습니까? 웨스트 몰랜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 한국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공수부대 제101공정사단 사단장이 됐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첫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신도 이제 뛰어내렸는데 일곱 명이 이 낙하산에 감겨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감겨가지고 일곱 명이 죽었습니다. 유승민 같으면 당장 훈련 중단해야죠. 훈련 중단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훈련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오늘도 많이 부는데 이거 훈련할 정도의 바람인지 아닌지는 사단장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다른 부대원들은 대기시키고 사단장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보니까 과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낙하산이 잘 안 펴졌느냐. 그래서 낙하산을 이럴 경우에 쉽게 풀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 불이익 하나도 안 받았어요. 물론 이 총기사, 이분 총기사고와 그것은 동률로 비교할 기능, 그건 청재집인데 이것은 인적 사고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사고 났다고 훈련 중단하면 안 되죠. 군대에서 사고 났다고 훈련 중단합니까? 교통사고 났다고 자동차 못 다니게 합니까? 경우가 없는 이성이 마비되는 이런 정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하고 중국이 가까워졌어요. 경제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인도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이 조선부가 주최한 이 국제회의에서 내일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디라는 사람인데 원래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은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가 됩니다. 인도. 예측치가 나와 있어요. 7.6% 성장입니다. 중국은 이제 10%까지 가서 10% 성장을 한 30년 동안 계속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어떤 나라도 30년 동안 10% 성장을 계속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대만, 우리나라, 중국, 막 이 정도 나라예요. 이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10% 복리 성장을 3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경제대국 중국이 되었는데 경제가 커지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올라옵니다. 작년도 7%, 올해도 7.6% 성장인데 인도가 과연 중국식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그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륙을 한 걸 비행기가 이륙할 때 힘들어요. 비행기가 제일 힘들 때가 이륙할 때입니다. 이륙할 때 모든 힘을 다하죠. 그 다음에 양력을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좀 엔진 속도를 줄여도 갑니다. 인도가 이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인도는 제대로 알려고 시작하면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먼 데서 보고, 왜냐면 그 속도 워낙 복잡하고 거대한 거거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급 제도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 들었다 본 사람은 인도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다. 그러나 인도의 그 교육이라든지, 인도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한다는 이런 것만 보면 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이 머리를 쓰는 직업은 미국에 가보면 의사, 뭐 엔지니어, 변호사 여기 인도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인도 사람들이 지배하는 대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또 인도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인도의 가장 큰 무기는 영어를 할 줄 아는 13억입니다. 영어를 할 줄. 그리고 옛날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 철학, 종교, 수학을 한 사람.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젊어요. 중국보다 젊습니다. 또 10년 있으면 인구가,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능가하고 그 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25년 지나면은 중국 인구가 13억 조금 줄어요. 인도 인구는 17억이 됩니다. 17억. 지금까지 한 번도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린 잘못 생각합니다. 중국 인구가 항상 세계에서 많았지 아닙니다. 항상 인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인도라고 할 때는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인구입니다. 17세기 무발 제국 시절에 인도 무발 제국 인구가 청나라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한 50% 많았어요. 그 인도가 더구나 핵 개발을 했습니다.
74년에 핵실험하고 98년에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무장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이 핵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예를 드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핵 개발을 하다가 망한 나라 없습니다. 핵 개발을 하다가 망한 나라 있어요. 인도가 핵 개발을 하니까 한때 미국이 형식상 제재한 척 했죠. 그러나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불가능하죠. 경제 덩치가 커지면 경제 제재 못합니다. 한국이 핵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려는 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합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것은 조그라기 나라일 때나 그런 거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이 보니까 핵무장한 나라는 중국을 견제해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인도가 또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시가 있을 때 인도하고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거의 뭐 친밀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경제발전시키는 점에서는 두 인도와 중국 시장을 서로 통합을 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니까 중국하고 상당한 경제협력을 지금 약속을 해서 인도 중국 인구가 합치면은 지금 현재로 27억입니다. 27억. 이게 전 세계 인구의 한 40% 차지하죠. 앞으로 인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많아지면 더 우리 속으로 가깝게 되고 왔다 하는 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핵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장관을 재판도 없이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켰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나? 우리 국정원이 미리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장승택 때도 우리 국정원이 더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장승택 때는 그 뒤에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또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니까 아마 국정원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런 김정은이 손에 핵무기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런 김정은이 속에 핵무기가 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런